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엠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추석특집 부금학원 주말반을 꾸며줄 분들을 소개할까요? 철벤져스 막내라인 유승우 밴드러시의 완상 최상엽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라서 특별히 세 분을 모셨습니다. 유승우씨 그리고 밴드 루스의 대표로 온 두 분이죠. 조원상, 최상엽 씨. 예. 세 분 합쳐서 보니까 유승우의 우, 조원상의 상, 최상엽의 상 해서 그래서 우상상으로. 우상상상상상상상상상. 네. 어서 오세요, 세 분. 우상상상상상상상상. 네. 계속 우상상상하고 있는 거 봐봐. 혼자 재밌어가지고. 우상상상상. 상엽 씨 오랜만에 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추석 연휴에도 철파엠 나와주셨는데. 아닙니다. 승우 씨랑 상엽 씨 최근에 풋살 하러 가서 만난 적 있어요? 아, 못 만났죠. 그쵸? 최근에는 맞아요. 아 앨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들었어요. 아, 이게 무슨 대화예요? 풋살 만났나요? 아, 앨범 나온 거 축하합니다. 풋살 관련된 에피소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없으니까 네. 뭐라도 채우는 거죠 지금. 네네. 그만큼 오랜만에 봤다. 그렇죠. 어. 그리고 루시는 또 지난주 콘서트도 했죠. 맞습니다. 어, 정말 재밌었어요. 긴장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처음 저희가 근데 원래 긴장을 잘 안 해요 무대 올라갈 네네. 때. 근데 상엽이 형도 그렇고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콘서트를 한다는 것보다 그냥 관객분들 왈바리 분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진짜. 아, 잘했네요. 아니 근데 상엽군 지난주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저기 긴장이 된다는 거 예.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뜻 아닌가요? 오히려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이거 연습한 만큼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한테 실망할까봐 토시지 하나라도 안 틀리게. 아 그런 거 있어요. 오히려 대본 달달달달 외워놓으면 다 그렇죠. 했는데도 긴장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미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또 준비를 또 철저히 했군요. 근데 지난주에 추석에 고향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다고 했는데 어때요? 우리 상혁군들 일단 고향에 못 들리는 상황인가요? 아 다행히도 원래 이제 추석 그 이제 전으로 일정이 있었는데 하나가 취소가 돼가지고 잘하면 이제 본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본가가 어디죠? 저는 이제 본가는 분당이고 이제 할머니 댁은 인천. 네, 가까워요. 아, 멀잖아요. 네. 다 서울 근교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또 서울 근교이기도 하지만 조금 먼 우리 천안으로 갑니다. 아, 승우 씨는 천안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가야죠, 가야죠. 아 가게 됐어요. 가게 됐습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가야죠. 아 제밥에 관심이도 아니 아, 아니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희 효도에 관심 있으신 거죠? 효도 과자를 이렇게 주시고 효도하고 계십니다. 네, 효도하고 다녀오시고. 네네. 자, 그럼 이제 부금학원 주말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원래 노래 게임 있었잖아요. 예. 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라이브를 준비했는데 요거 그 라이브 음원 갖고 와서 립싱크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잘할 수 있다. 네. 아, 그만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이 나가니까요. 그만큼 네. 준비를 해왔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곡콜 영상으로도 네. 볼 수 있으니까.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장기침 같은 거 좀 섞을게요. 예, 그럼요. 네.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장기침 꼭 섞어주시고. 네, 네. 사실 아까 리허설 한번 살짝 하셨죠? 네, 네. 컨디션 상태 어때요? 사실 없어. 아침에 노래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저희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수로서. 네. 그렇죠, 스위스로가 그렇죠. 나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보통은 아침에 노래를 부탁을 안 하죠.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시커매가지고 네. 우리 과감히 부탁을 했었죠. 아니에요. 그분들도 보내주셨고. 아침 창 나가면 그런 소리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침 창하고 우리 철밤 시간이 어떻게 보면 7시 9시고 그건 9시 11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김윤아 씨 공식 있었거든요. 네네. 전화 연결을 제가 그때 송은희 씨 김숙지 라디오 할 때였는데 친구야 안녕 친구로 먹으면서 철밤이 한번 나와줘 했더니 친구야 나도 나갈 수 있는데 라이브는 창완 아저씨 거부터 할 거야. 아, 그 한 시간 두 시간도 아, 확실히 좀 예민하긴 하죠, 가수들. 점점 제가 다 깨가고 있죠. 스위스로 뭐 유승우 우리 밴드 루시 다 깨고 있으니까. 그럼요. 아침에 라이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금을 해서 만나보죠. 철가루 강현숙 씨가 보내주셨고요. 사연은 승우군이 먼저 읽어볼까요? 네, 명절에 친척들 많이 만나는데 친척들이 꼭 잔소리를 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뭐 정말 지겨워 죽겠습니다.
제발 잔소리 하실 거면 돈으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잔소리 들을 때마다 이 돈 받았으면 부자 됐겠네요. 부금으로 명절 잔소리를 하는 친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금 선곡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잔소리까지는 알게 잔소리 메뉴판. 네, 괜찮은데요. 네. 뭐 결혼 얘기 5만 원 이런 식으로. 오. 오, 약간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런 거겠죠. 예, 네. 일단 명절이 어때요? 친척들이 다 모이는 편인가요? 우리 원상군은? 네, 저희는 다 사이가 좋아서 친구 쪽은 너무 인원이 많아서 정말 중요할 때 제사 때나 뭐 이렇게 기일 때만 그쵸.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제 외가 쪽은 다 친해가지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모이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왠지 외가는 늘 친해 보이고 친가도 친한데 단어가 친가는 딱딱 그런 느낌 있어요. 예. 예. 뭔가 외가가 더 다정해.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아 그래요? 아니 고모들 지금 좀 섭섭하겠지만 이모. 네. 어 맞아요. 이모. 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가? 하다가 고모 오셨어요. 아 네. 맞아. 아, 아닌데도 이상하게. 아, 그쵸. 식당에서 많이 불러서 그런가 이모를. 예. 그래서 그런 거야. 친숙해가지고. 예. 네. 어쨌든 잔소리 어때? 천안 가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조금 이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이 한다고요 잔소리를? 네.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 이제 건강 관리 안 하시니까. 맞아. 아유 또 충청도식 잔소리 있잖아요. 만약에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신다. 봐. 그렇지. 그래요. 그 다 그래 뭐 헛건 날 한 소리해도 똑같이 그 향기를 울리는 거지 뭐. 나만 입 아프지 뭐. 아니 이번에 고향에 방문하는 우리 아드님들 따님들 앉자마자 잔소리 할 거잖아요. 먼저 역공격으로. 그렇죠. 그렇죠. 건강검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맞아요.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상황 봐가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아 근데 잔소리 메뉴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강현숙님이 보내준 메뉴판 잔소리 사연 쭉 읽어볼까요? 삼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그래 그 원상이 뭐 너 뭐냐 그 뭐 어디 뭐 들어간다고 뭐 시험 뭐 그까짓 거 뭐 준비한다며. 아야 그렇게 해가지고 야 취업은 또 언제 하냐. 그 봐라 삼촌 봐 이거 이 시계 보여.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빨리 취업해가지고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이거 안 그래? 취업 얘기 10만 원 어, 뭐야. 아유 원상아 왜 이래. 아 승우 왔구나 승우. 야 아, 인사 똑바로 해라. 삼촌 아 안녕하세요 삼촌. 아니야 조용히 해봐. 야 그 너 요즘에 뭐 보니까 딱 그 만나는 사람도 없구만. 야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야 혼자야. 부모님 좀 봐 속이 타들어가 아주. 20살인데 결혼 얘기 30만 원. 뭐 애들이 뭐 둘 다 왜 이래 이거. 뭐 누나 이거 왜 애들 왜 이래 이거. 원상아 너는 그 시험 공부 잘하고 승우는 결혼해가지고 그 빨리 애 낳고. 시험 공부 얘기 10만 원 지불해주세요. 애 낳는 얘기 50만 원 지불해주세요. 완전 뭐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난리네. 야 삼촌 간다 가. 야 간다. 자 일단 잔소리 메뉴판 얘기 나누기 전에 일단 최상위권 얘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승우분도 지금 할 말 많죠? 애들이 뭐예요? 좀 죄송한데요. 네. 혹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 뭐 네. 지적했나요? 뭐 가서 막하라 그랬나요? 연기를 나 봤죠? 네. 나 대본을 내가 잘못 받았나? 네네. 막 시계 비싼 거 보이지? 이거 네. 시계 이거 아, 저런 거야? 전혀 원고에 없었습니다. 예. 와 애드리블 신이 났어. 메소드 연기예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네. 아 연기가 좀 늘었어요. 몇 주 사이에.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야 쭉 보니까 와. 몇천 원짜리는 있지도 않네요. 아 그러네요. 일단 대학 얘기가 5만 원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야, 단가가 세군요. 예, 네, 단가도 세고 비싼데 가장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 뭐예요 이 중에서? 아, 세 분은 사실 20대죠. 그렇죠. 솔직히 약간 결혼 얘기는 거의 안 듣죠. 안 듣죠 저희는. 맞아요. 또 근데 더 슬픈 건 저는 또 결혼 얘기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으니까 슬픈 거예요 혹시? 이게 30대 후반일 때 피크지. 아. 40 넘기고 40 한 중후반 가면 알아서 살아라 이제. 그쪽 또 무한해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입만 아프지 느낌으로 가셨군요. 아니 우리 또. 20대들 MZ세대인지 뭐가 와닿아요? 아
근데 좀 많이들 약간 뭐 취업은 했니? 뭐 이런 게 조금 연봉이 얼마야? 그치. 이런 좀 사회적인 메시지들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20대들은. 네. 뭐 음악을 하는 경우에는 가끔씩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네 직업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익이 이제 들어와?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돈을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네. 얼마 버니? 그리고 앨범이 저번 달에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네. 맞아. TV 안 나온다고. 가수들한테 히트곡이 뭐야? 맞아.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히트곡을 한번 써야 되는데. 어르신 네. 분들 모르시죠. TV 네. 나와야 아시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직업적으로 얘기해 봤지만 일단 듣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청한 부금은 그거예요. 명절 잔소리를 하는 친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금인데, 자, 과연 어떤 곡을 가져 오셨을지. 설마 아이유의 임수령의 잔소리는 없겠죠. 자, 기대하면서 노래 들어볼까요? 모르겠다고 몇 번씩 눈을 열어도 모르겠다고 가끔 보내는 표현 너 모르겠다고 매일 밝은 분위기 너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와, 이 노래 제목은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누구 노래죠? 원미의 모르겠다고입니다. 왜 이 노래를 갖고 왔어요? 아,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고, 네? 언제 결혼하고, 언제 좋은 사람 만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딸내미를 낳을지 아들내미를 낳을지 아무도 모를 텐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답니다. 앞으로 인생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도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원위에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오늘 갖고 오셨군요. 진짜 우리 원상군은 언제 결혼할 것 같아요? 저요? 근데 사실 저는 결혼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저는 기회만 된다면 좋은 분을 만나게 되면 바로 해버릴 것 같아요. 주제랑 또 상관없이 난 모르겠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갑자기 저는 결혼에 관심이 많아서요. 근데 이렇게 또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어르신들한테. 사실 근데 저한테는 잔소리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왜요? 우선 저는 잘 듣고 그리고 제가 장남이라 좀 어른분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어요. 되게 제가 또 막 애교 부리고 이러면 좋아해 주시고. 아, 또 착한 아들이군요. 무마를 네. 잘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삼촌들이랑 이모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삼촌이랑 이모는 저희한테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을 받은 세대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삼촌 이모가 착해가지고 다. 자, 원상군은 원위 모르겠다고를 선곡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승우는 과연 어떤 곡을 가져왔을까요? 말하지 않아. 명곡이죠. 마음속에 있다는 걸 이 노래 듣고 네. 잘 자요. CM송으로도 예전에 쓰였던 노래고요. 그쵸, 우리 뭐 땡땡파이. 맞아요.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곡인데 원곡은 이제 강승원 씨 그 서른쯤에 작곡가이신 네. 그분이 작곡을 하신 곡이에요. 예전에 이소라 프로포즈 가면 늘 앉아 계신 음악 감독님. 네네. 네. 근데 이제 강승원 이집 만들기의 성시경 보컬로 새롭게 리메이크된 곡이고요. 저는 이제 원상 씨가 모르는 거에 집중했다면 전 아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아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이제 근원은 모를 수 있지만 왜 안 되는지 사실 어르신들이 그렇게 근원까지 짚어가기보다 너도 빨리 돈 벌어야 돼 인마. 시계 잔소리가 있을 때 나도 안다. 나도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거 충분히 알 때 많거든요. 나도 대학 그냥 대학보다 좋은 대학 들어간 거 그렇죠. 안다. 그렇죠. 그 본질은 안다 또. 그걸 고칠 방법을 책 모르겠는 거지. 연봉 얼마 버는데 너 그거 갖고 되겠어? 아니, 맞아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 그렇지. 네. 그런 마음 좀 헤아리고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져왔습니다. 아, 그럼 약간 잔소리할 때 약간 눈빛으로 말한 것들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 다른 것처럼. 잠깐만요. 아련하고 애틋하게. 송곡 바꿀게요. 다 했는데. 더 싫은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무섭다. 눈빛으로만 그러시면 더.
자 그렇다면 선곡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갈지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쏠 거고요. 자 그러면 노래를 먼저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는 신나는 노래. 아 딱 이거네요. 약간 좀 잔소리하지 말라고 네네. 좀 약간 입 다물어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팅팅스의 노래 알아요? Shut up and let me go. 아 뭔 노래인지 알 것 같아요. 자 팅팅스의 Shut up and let me go 노래 듣고 왔습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유승우 밴드 루스의 조원상 최성엽 yeah. 우상상 브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절 젠소리를 하는 친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금 누구 선곡이 나오게 될지 오늘은 악어의 선택 대신 전통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외쳐볼까요? 던져라 던져 윷놀이. 자 노래를 선곡해주신 우리 승우군과 원상군이 지금 유트를 한 번씩 던질 거예요. 자 독에 걸 윤모 중에서 가장 높은 수가 나오는 분의 노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 모자비예요 모자비. 자 가위바위보. 우리 승우군이 이겼는데요. 자 먼저 하시죠 원상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루시 안에서는 또 유명한 던져라 네. 윷놀이 독에 걸 윤모. 딱 보니까 자. 폰 보니까 개. 헬로 아, 뭐가 개. 나왔죠? 개가 나왔어. 진짜 개가 나왔어. 아, 개가 나왔습니다. 개. 네. 자, 그러면 성수동 모자비 요소로 나갑니다. 도 네. 개만 안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혹시 낙이 있나요? 야, 아, 예, 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죠, 저희들이 있죠. 담요를 깔아놨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벗어나면은 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 오, 이겼습니다. 진짜네. 그렇죠. 윷놀인데 윷 한번 나와줘야죠. 대박. 야. 자 던져라 윷놀이 더 개 건윷모 윷모에서 정말 유치 나왔습니다. 어 정말 어거지로 끼워맞추신 이거 뭐 아니에요? 무슨 어거지로 뭐는 반대 이 독에 걸 윷모 할 때부터 이효리의 6억을 노래를 생각하면서 언제쯤 차고 나올까 이거 전날부터 준비했던 노래인데 아 그러세요? 어거지라니요. 아, 예, 예. 정말 실망이에요 진짜. 와 근데 진짜네요. 진짜 잘하네. 네. 진짜 이게 던지는 이 방법이 달라.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손목 스냅으로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 어떻게 딱 유치 나왔습니다. 명절에 네, 제가 조부모님 많이 예, 지갑을 예, 많이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던져라 윷놀이의 결과 우리 승우군이 이겼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성시경 노래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꼭 해주세요. 현재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는 우상상 브로가 들려주는 기타 라이브 기대되시죠. 기다려주세요. Stay tuned. 우상상 브로 추석 특집에 라이브 가능하면 소리 질러! 우상상상상! 자 그럼 소리를 질러 그러는데 우리 일단 저기 성인군은 예스 했고요. 컴온. 소리를 지르려고죠. 소리 지르는 걸 몰라요? 아 예스. 뭐가 끼는 건가요? 예스 그럼. 아니 컨셉 희한하잖아요. 예스.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교관으로 오셨잖아요. 예스. 회사에서 라디오 갔던 것도 터치예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네. 뭐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죠. 진짜 회사에서 TV 예능 나가면 조금 코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요? 뭐 가서 뭐 많이 까불어라 더 해라. 나가본 적이 사실 아직 없는데 네. 크게 뭐 터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마음껏만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상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추석 특집을 맞아서 쉬는 시간에 기타 라이브를 준비해봤는데 철가루 신유미님이 라이브를 부탁한 주제가 있는데 네. 그 주제로 혹시 라이브가 가능할까요? 예, 네? 가능하다고 가봐야죠, 말씀해줘야 가봐야죠. 사연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신유미 씨 탈락이거든요. 도전! 하셨습니다. 신유미 사연이 추석 연휴가 내일이면 끝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이번 추석은 온전히 제 방에서 쉬고 싶었는데 친척들 만나고 밀린 집 청소하느라 쉬지도 못했네요. 추석 연휴가 4일인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처럼 추석이 끝나는 게 아쉬운 철가루들을 위해 라이브 한 곡 부탁드려요. 약간 좀 아쉬워하는 철가루 분들을 네네. 위해서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곡은 이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가을이 좀 완연하게 찾아온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좀 아쉬움도 있지만 저는 가을만큼 또 좋은 날씨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맞아. 때문에 너무 짧아요, 사실은. 네, 가을을 좀 이렇게 즐기시라 좀 모드를 바꿔서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문세의 네. 가을이 오면? 아이, 또 제가 뭐.
그게 더 좋았을 거예요. 아니, 아니, 괜한 얘기라. 예, 아, 내가 괜한 얘기. 지분한 발라드 하나 예, 준비했습니다. 네. 네. 신승훈 선배님의 나비효과 준비했습니다. 어, 이거 뭐 특별한 선곡 이유가 있나요? 제가 또 저번에 이제 그 노래하러 제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또 네. 선배님이 신승훈 선배 비유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기사도 되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준비해봤습니다. 자, 라이브 형제. 자, 우리 유승우의 신승훈 선배님의 노래 나비 효과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걸 널 보낸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다 드라마가 슬퍼 끄고 말았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다 사랑도 이렇게 꺼진 걸 알았어 난 살아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많은 나를 버리고 왔다 나 이제 내가 없다고 네가 다 가졌다고 화를 내고 싶지만 네가 없다 바보 같은 사랑을 했지 하지만 사랑은 바보 같은 것 전부를 주고도 항상 미안해하고 매일 아쉬워하면 마지막엔 결국 혼자 남는 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너를 보낸 후에 알게 됐던 건 널 보내기 전에 모두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린 지금 혹시 잔잔을 같이 했을까 감사합니다 와. 어때요?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아, 막 헤드폰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어, 뭐 넋을 놓고 들으신 거예요, 지금? 아, 예. 아, 예. 예. 아, 아니, 진짜 너무 잘하네요. 아니, 진짜 아니. 아...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아니, 음색이 그러니까요. 음색이 어쩜 이렇게 맑고 막 청아하고 막 영롱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였어요? 일부러 좀 모사하듯이. 승우 씨 노래가 뭔가 몸에 흡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승훈 씨의 노래를 듣고 되게 개운하고 상쾌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뭔가 흡수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타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나? 그쵸, 왜, 뭐 피아노도 다 어울리겠지만 유난히 본인 목소리가 기타랑도 좀 더 잘 어울리죠. 그 뭐
기타를 아니, 아무래도 좀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에 좀 익숙한 느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기타 예. 칠 때랑 또 피아노 칠 때 목소리 좀 약간 바뀌죠. 맞아요. 오, 그리고 야, 또 그걸 짚어내시네요. 아, 이게 나도 현직 가수답습니다. 완전 예죠. 예. 어, 순간 막 현직 가수 누가 전직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직 코미디언, 전직 코미디언 현직 가수. 네. 현직으로. 예. 네. 자, 그렇다면 와, 여기서 이제 루시 질 수 없죠. 아니요. 졌어요. 아, 예, 질 수 있는데. 아, 이겨봅시다. 우리 밴드 루스는 아, 어떤 예. 곡을 준비하셨나요? 아, 일단은 제가 준비한 곡은 어. 이제 그 강산의 선배님의 선생님이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 이게 앞에 약간 나비 효과가 조금 이제 약간 그렇죠. 발라드 조용한 발라드였으면 분위기가 또 반전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어. 추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금 차분하게 듣는 이제 나비 효과를 듣느냐. 어. 아니면 이제 파이팅 있게 맛있는 것도 아,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잘 쉬었으면 또 잘 달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야, 원래 우리가 대결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이 자 나비 효과를 들 것이냐. 야, 아침 자. 시간이고 그래서 도전 천국 느낌도 나요. 야, 예스. 누가 더 잘했지? 샤비곱칠칠. 아, 농담입니다. 장난이고요. 그 자. 선곡한 이유가 이제 연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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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추석을 딱 보내고 이제 집으로 딱 그 귀갓길에 팍. 파이팅. 어. 오늘은 좀 생선 컨셉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조금 이따 있을 부금도 약간 좀 관련이 있는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들 이제 고향에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느낌 생각하면서 상엽군이 준비한 라이브 들어볼까요? 박수로. 와. 예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 지만은 걸어가야 할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그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야겠지 감사합니다 와 아니 노래를 참 시원하게 잘 부르네요. 어. 자 노래를 너무 진짜 시원하게 잘하는 우리 상혁고. 야 아유, 마이크 감사합니다. 감탄을 해서 잠깐 꺼져 있었는데, 네. 야 락 보컬이네요 정말. 약간 몇 옥타브예요? 지금 한 게요? 네. 그렇게 높은 음은 사실 아닌데. 어
박효신 숨 올라가요? 3옥타브 봐. 뭐. 되게 동네 친구 같았어요. 야, 너 시즈곤 돼? 이런 질문 너무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야, 너 시즈곤 되냐? 너 시즈곤 돼? 가수네. 뭐 지어 짜면 되기는 하는데. 포넌 블란저즈의 What's up 돼? 아, 지어 짜면. 아, 노래를 진짜 아주 막 그 예. 와중에 어떤 파워풀도 느껴지고. 진짜요. 저는 지금 3년 동안 듣고 있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지금 이 곡도 되게 반복되는 노래들이 멜로디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반복될 때마다 새로워요, 그죠? 네. 네, 너무 좋네요. 저랑 매력이 반대네요. 3년 동안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고 저는 3분만 있으면 질리거든요. 야, 매력이 와우. 네. 어땠어요? 저도 확실히 저는 솔로 가수여서 느끼는 게 이제 또 밴드 보컬들이 합주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합주를 또 많이 진행하니까 보컬이 좀 트이는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뚫고 나와야 되니까 네. 아 역시나 밴드 보컬의 또 이점이 이런 게 있구나 네. 많이 아니, 배웠습니다. 진짜 노래 듣다가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졌어요. 네네네. 네. 집을 빨리 가게끔 재촉하는 노래.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하들처럼 듣고 왔습니다. 자, 부금하고 주말반 쉬는 시간 추석 특집으로 유승우 군과 밴드 루시 라이브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리죠. 부금하고 주말밤 추석 특집이라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2교시 부금을 해서 철가루 소유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 사연은 우리 원상군이 읽어볼까요? 네, 추석이 가장 좋은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죠. 하지만 급 다이어트하라는 저에겐 아주 슬픈 날입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명절에 방심하지 말라고 음식별 칼로리를 보내주셨어요. 명절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동태전인데 나도 아 죄송해요. 제가 참을 수 있을까요? 노래는 명절 최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 안 찔 것 같은 부금 골라주세요. 네. 아 나는 중간에 동태전 옆에 무슨 메뉴가 하나 나온 줄 알았어요. 동태전 나두. 조정석 씨가 왔나 했어요. 너두 나두. 동태전 나두. 너두 나두 동태전. 너도 구울 수 있어. 동태전. 근데 사실 동태전을 거실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생선을 싫어한다고 하는 게 가깝죠. 동태전을 그렇죠, 싫어할 그렇죠. 거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러면 세 분의 명절 최애 음식은 뭐예요? 야. 동태전 빼고. 상엽이는 갈비찜. 갈비찜 아, 좋죠. 대박이죠. 아, 어 명절 음식 쳐주는 거예요? 갈비찜? 갈비찜 약간 이렇게 베이식이긴 한데 예, 예. 갈비찜이랑 그 산적꼬지 아, 이런 거. 오 마이 갓. 지금 본인 이름 넣었죠. 예. 호동이는 하는 것처럼. 상엽이는. 어 상엽이는. 예. 예스. 네, 상엽이는 갈비찜. 예스. 원상이는? 어 나 방금 전까지 머리 있었는데. 희성은 먼저. 그러면 탈락. 아, 하나씩 꺼내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아무래도 전 계열이 전 계열 중에서도 그 동그랑땡. 오, 아우 맛있다. 그렇죠. 또 다 직접 하시거든요. 도시락 반찬이었던. 예예. 예. 그냥 이렇게 하나씩 주워 먹게 돼요. 그거는 꼭 식사 시간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머니가 네. 구워 놓으시면 맞지 예. 맞지. 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 원상군 자기 손 들고 이제 생각났다고. 해야 된다고. 자 생각났던 게 자 뭔지 딱 들어보고 뭐죠? 꽈리고추.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예. 꽈리고추. 예스. 황수경 아나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굳이 많고 많은 메뉴 중에 굳이 꽈리고추.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시다. 왜 꽈리고추입니까? 그게 저기 최애 음식? 명절 음식에 꽈리고추가 꼭 들어가서 그거 너무 맛있는데. 혹시 안에 좀 고기를 넣어서 전으로도 하시나요? 그것도 너무 맛있죠. 아, 그건 이제 이렇게 풋고추에 이렇게. 그쵸, 네. 고추장. 아니, 예. 제가 아는 그 통닭집에 꽈리고추 통닭이 있긴 있거든요. 아, 같이 듣기 뭐 맛있긴 한데 어쨌든 네네. 또 본인 또 최애 음식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소유정 씨가 보내준 명절 음식 칼로리 사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어머 승우 왔어. 다이어트 한다더니 살이 쏙 빠졌네. 명절 음식 많으니까 오늘은 다이어트 생각 말고 많이 먹어. 아, 네 고모 감사합니다. 아 진짜 먹을 거 많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갈비찜부터 먹어야지. 회원님 소갈비찜은 531칼로리입니다. 아 칼로리 높네. 이건 못 먹겠다. 아 다른 거 뭐 먹을까? 어머 승우야 안 먹고 뭐해. 자 꼬치 좀 많이 해놨으니까 요거 먹어. 먹어봐 먹어봐. 네 감사해요. 아 이건 꼬치 하나니까 괜찮겠지? 회원님 꼬치전은 582칼로리입니다 아 칼로리 신경쓰여서 못 먹겠네 진짜. 왜 안 먹어. 아, 잘 먹어야지.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
그럼 송편이라도 먹어. 이건 작아서 괜찮잖아. 회원님, 송편은 338칼로리입니다만 잡채, 잡채는 191칼로리. 그럼 포도라도? 포도는 60칼로리입니다. 아, 그만 회원님, 그만 회원님, 회원님, 그만 회원님. 아, 다이어트 걱정 없이 명절 음식 먹고 싶다. 나 돌아갈래. 아, 세 분의 연결 또 볼만하네. 네, 진짜. 예. 아, 아, 기가 막힌데요. 아, 오늘 애드립 좋은데요. 회원님, 예. 회원님, 회원님, 회원님. 예. 그 톡 사이에. 네. 원래 없는데 또. 네. 아, 논스톱 11쯤에 아주 빛을 발하실 것 같아요. 아. 예. 논스톱 언제 끝났죠? 한 4 아니었나요? 예. 많이 멀었네. 야, 근데 일단 500칼로리가 거의 기본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튀김이 많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야, 근데 이거 딱 컷. 그 깨떡 보내거나 지금 저희들은 이제 준비된 뒷장이 있죠, 그죠? 네네. 야, 칼로리가 높게 나와 있는 걸 딱 보면 약간 먹기가 좀 싫어지나 어때요? 네. 지금 한가위 음식별 칼로리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토란국 이외에는 사실 다 살이 찐다고 나와 있거든요. 토란국 다들 몇백 칼로리씩 돼서 지금 먹을 만한 게 배 51칼로리랑요 단감 44칼로리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또 과일은 근데 후식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추가의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야, 쉽지 않습니다. 야, 이래서 진짜 명절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막 네. 고칼로리네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까 전도 그렇고 갈비찜도 그렇고 다 칼로리 높은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청한 선곡은 이거예요. 명절 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은 부분. 야, 이게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우상상 브로가 어떤 걸 가져왔을지 먼저 들어볼까요? 새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어색하기가 짝이었구나. 그토록 탐을 냈던 가. 네, 제가 가져온 노래가 수고. 바로 나오네요. 또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선우정아 누나의 뱁새라는 곡인데 뱁새 이게 뱁새가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 가랑이 찢어지는 네, 뱁새가 황제 심차 가려다가 맞아요. 근데 이 노래도 그런 노래이긴 한데 그 노래 좀 종반부에 메시지가 그래도 나는 나 이런 메시지를 담아줘요. 뭐 새 옷을 차려입고 나가도 그 화보집에서 본 너와 나는 많이 다르고 뭔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를 꼭 다이어트 그 뭐 외형적인 조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런 또 오히려 또 서두정화 같은 대단한 가수도 이런 곡을 썼으니까요. 네. 그런 뭔가 자기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지 않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예 예, 그렇죠. 예전에 뭐 비슷한 노래 미카의 빅걸 그때 그런 맞아요. 있죠 있죠. 빅걸 바뷰리풀. 그리고 뱁새가 엄청 귀엽게 생긴 거 알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진짜 하얗고 조그맣고 이뻐요. 맞아요. 되게 양증 맞아요. 실제 본 적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본 거예요? 사진으로 봤어요. 아, 사진으로 뱁새 또 귀엽군요. 네. 엄청 이뻐요. 선우정아 뱁새 이어서 그러면 이번엔 상혁구리 가깝겠죠? 예.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아 이거 익숙한 목소리인데 누구죠? 아 요즘 굉장히 핫한 밴드죠. 아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예, 루시라는 밴드. 컨셉 뺏기겠네요. 조깅이라는 곡이고요. 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좀 깔게 없잖아요. 약간 그럴싸하잖아요. 이거 딱. 진짜. 예스. 많이 먹고 뛰란 얘기인가요 혹시? 아 뭐 아,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 일단 뭐 조깅을 좀 하시면 먹은 게 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라이브로 들려드렸던 곡이 또 연어였잖아요. 네. 저 이제 또 조기 구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조깅을 조기로 붙인다고요? 저는 말리긴 했어요. 조깅 조기구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조기구이 아, 그렇죠. 네. 조기 퇴근하세요. 그렇죠. 조상아 고마워. 난 내가 못 받을 정도면 진짜 없어요. 나도 지금 조기하고 조깅을 어 나 이거 안 할래 했는데 예. 말렸어요. 네, 야, 저는 말리긴 너무 뿌듯하네요. 근데 말리는데 갖고 온 이유는 아, 일단은 뭐 고집이 뭐, 좀 있는 편인가요? 미끄럼요. 어. 근데 이게 예스. 의미가 여러 가지 좋아요. 어. 왜냐면은 상엽이 형이 항상 말하기에 사실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는 사실 안 해. 안 해 뭐 이런 신경 왜 씁니까? 먹고
또 다음 명절 때까지 열심히 빼면 되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심지어 연어도 살이 안 쪄요. 네. 예. 아, 거꾸로 반을 거슬러 오르는. 그럼. 그렇죠. 네. 어, 그렇게 붙이는 게 낫겠네. 연어 조깅 조깅. 아니 근데 사실 아까 그냥 단순하게 조깅만 가도 되지 않나요? 많이 먹으면 뛰어라. 예. 이 노래 해피 이 노래가 있는데도 되는데. 아, 저는 뭐. 예. 야망가요. 저는 네. 한번 꼽니다. 예. 야 나는. 종종 저 뛰잖아요. 네네. 나는 뭐지? 나 이제 앞으로 조깅할 때마다 조기구이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조깅, 되게 루시를 철파하면서 만나고 노래를 들어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조기. 네. 야 앞으로 조기로 기억할 거야. 망했네. 조기 조깅구이. 예. 둘 중에 근데 이제 누구 노래가 나갈지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도 선물 쏠 거고 자 과연 어떤 게임 방식으로 할지 광고 듣고 와서 게임 이어갈게요. 광고 듣고 왔고요. 부금학원 주말반 이교시 명절 최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은 부금 누구 노래가 나갈지 정해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게임도 추석을 받아서 새로운 걸 준비해봤습니다. 게임명 외쳐볼까요? 맞춰보자 훌쩍 훌쩍 예스 자 수호군과 루시의 우리 대표 상혁군이 예. 홀짝을 맞춰보는 게임인데 오늘 사실 두 개를 준비해놨어요. 네네. 동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공기. 네. 공기도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해볼까요? 아니 동전으로 하고 맞춘 사람이 가져가야죠. 아 좋네요. 동전으로 할까요? 동전으로. 오, 좋네요. 잘했습니다. 저기 살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소리가 덜 나네요. 소리도 확실히. 덜 나죠. 예, 동전으로 맞아요. 해야겠어요. 동전으로 할게요. 동전. 자 그러면 제가 소리가 제대로 나네요. 잘 나네요. 제가 딱 들고 있을 겁니다. 자 바로 하시는 거예요?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인지 먼저 홀짝을 고르셔야 돼요. 가위바위보로 정하시죠.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긴 분이 먼저 홀짝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고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원상이랑 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홀로 홀로 실수하시네. 짝으로 짝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뭐 네, 짝으로 해야죠 저는. 짝으로 뭐.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자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짝입니다. 이래서 의리가 중요해요. 철파하면서는 네. 나는 교훈까지 예. 승우랑 짝이거든. 네. 그렇죠. 네. 홀로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노래는 와우 뱁새 선우정아 노래 나오게 됐습니다. 네. 뱁새 선우정아 말이죠. 뱁새가 부릅니다. 예, 친구가 부릅니다. 네. 거미라도 될 거예요. 조기가 선우정. 부르는 루시. 네. 우와, 예. 조기가 안 나간다. 아, 조기 아쉽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홀짝 게임은 홀짝을 게임을 맞춘 우리 승우군 선우정아의 뱁새가 나오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꼭 해주세요. 방송 끝나고 너튜브 철파임 채널에 부금학원 주말반 고퀄 영상 올라갈 거예요. Yeah. 자, 세 분 오늘 추석도 함께 했는데 오늘 상혁군 어떠셨어요? 아, 나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데 와 진짜 오늘부터 명절 딱 시작인 느낌이 딱 나요. 완전. 아, 예, 그래서 네. 너무 완전 진짜 뭐 친가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 아, 네. 종종 또 친가에 놀러 와주세요. 또 언제든지 보실게요.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의 친가가 맞죠 여기가. 그렇죠. 네, 네. 친가죠. 네. 자 승우 원상 씨는 다음 주 또 만나고요. 우리 끝에서 함께하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샷업 영철이랑 승우랑 원상이랑 상혜빈은 이제 샷업.